안녕하세요. 추계술대학교 36기 학보사 편집장 이채린입니다. 추계교양예술방송국에서 제34기 국장을 맡았던 강희주라고 합니다. 추계예술대학교 20학년도 그리고 21학년도 영상시나리오과 과대표를 맡은 김지원이라고 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여기서 하기 위해서는 제가 짱이 돼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국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제비뽑기로 하려다가 살짝 언쟁이 일어나서 그냥 제가 그런 다툼 같은 거를 싫어해서 맡게 되었는데 어쩌다 보니 21학년도까지 맡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학보사 편집장을 재미없다고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수직적인 구조로 딱딱하게 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저희 학보사는 예술대학교답게 자유롭고요. 좋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서 저도 더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통 과대표라고 하면은 뭐 인망이 두텁거나 두루두루 다 친하거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자기가 책임감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소통을 잘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송국장 맡고 있어요 하면은 다 오 막 엄청 대단한 거 같으시네요 이런 반응을 보여주시는데 그냥 아 짱이 돼야겠다 하고서 단순하게 지원한 그런 평범한 학생이다. 그냥 열정만 넘친다 이 정도인 것 같아요. 기자들한테 업무를 맡기고 싶지 않고 짐을 져주고 싶지 않은데 저 혼자 해결할 수 없어서 업무를 맡길 때가 제일 미안했던 것 같아요. 그 짐을 덜어주기 위해서 제가 업무를 조금이라도 더 맡으려고 했던 게 힘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서류 작성, 문서 작성이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결재를 받고 서류를 작성하고 공지가 이렇게 전달해서 내려와서 제가 최종적으로 이제 동기들한테 전달하는 역할입니다. 정해진 시간에 전달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동기들이 언제 확인했고 또 이거를 잘 숙지했는지를 확인하는 게 가장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중요한 공지가 있는데 바로바로 확인을 안 해주고 투표를 해야 되는데 바로바로 투표를 해주지 않았을 때 이제 그러면은 그 한두 명 때문에 그 다음 일정을 계획을 잡고 하는 걸 다 멈추게 되다 보니까 공적인 카톡방에서는 좀 바로바로 연락이 되면 좋지 않을까. 되게 눈빛에 원망이 있네요. 네. 무작정 학보를 비난하는 사람이 싫었어요. 어떤 기사는 다음 달에 나가는 게 더 좋아서 미뤄지기도 하고 정확하지가 않아서 취소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걸 전혀 고려하지 않고 비난하시는 분은 싫었던 것 같습니다. 연락이 제때제때 잘 이루어지는 사람이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공지가 전달이 안 되면은 학생들이 혼란을 겪게 되거든요. 게으르지 않고 빠르게 전달하는 사람이 과대표를 맡아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바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본인 의견만 고집하는 사람은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책임감과 자기 시간을 여기다 할애하겠다는 그런 마음가짐 없이는 절대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편집장의 권한으로서 맡고 있는 코너가 하나 있는데요. 동문 인터뷰를 저는 다시 해도 또 맡고 싶어요. 예술대학교에서 진로를 고민하는 학생들이 많거든요. 꼭 예술가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그래픽 디자이너나 이런 쪽으로도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한 번 더 맡고 싶습니다. 저희 방송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의 업무가 교내 라디오 방송을 하는 게 주 업무였어요. 라디오보다는 영상 제작물을 만드는 쪽으로 업무를 많이 개편을 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당장 시작하기에는 정말 많은 준비가 필요하더라고요. 방송국 국장으로 재임하는 시기로 돌아간다면 재임하기 이전부터 아주 탄탄한 계획을 세워서 재임과 동시에 그 계획을 실행시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작은 인원에도 불구하고 갈등이 굉장히 많이 생기거든요. 다시 과대표를 맡게 된다면 좀 더 학생 한 명 한 명이랑 소통을 해서 의견을 좀 더 잘 취합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부과대표 학생에게 저의 이런 스트레스 받는 점을 상의를 많이 하고 또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를 되게 많이 이제 털어놓는 편이거든요. 부과대 이제 언니인데 언니 덕분에 저는 스트레스를 많이 해결했던 것 같습니다. 그 언니는 스트레스를 막 아 그런가요? 그럼 어떡하지? 일단 한글 프로그램을 켜서 문단마다 문제 상황을 다 정리를 해요. 어떻게 풀어낼 건지 다 정리를 하면 3장, 4장 넘어가거든요. 그렇게 해서 마지막 마침표를 찍으면 스트레스가 풀려요. 바로 말을 합니다.
이제 제가 내심 좀 미안한 마음이 생기기도 하지만 결국에 다수를 위해서는 좋은 선택이라고 마음을 다스립니다. 코로나19이기 때문에 오프라인으로 취재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취재를 했는데요. 앞으로도 이 온라인이라는 건 저희가 안고 가야 할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길렀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걸 가장 크고 좋은 경험으로 꼽겠습니다. 대학생들이 기관에서나 회사에서 작성을 하는 문서 작성법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사실 대학교에서는 없거든요. 국장이 되면서 저는 여러 가지 서류도 만져보고 교학처 직원분들이나 아니면 실제 행정직을 맡고 있는 직원분들이랑 많이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업무를 봤던 게 나중에 사회에 진출해서는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이런 의견 투합이나 또 말을 전달하는 방식을 배우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에 나갔을 때 상황에 맞춰서 말을 어떻게 바꿔서 전달해야 하는지 의견을 어떻게 잘 조리 있게 전달을 해야 하는지를 잘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